우리 한 달에 사는 게 얼마나 들어가? 대충? 아껴도 많이 난 들어가. 솔직히 난 얼마인지 몰라. 난 수입을 다 네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난 뭐 들어가고 나가고는 거의 똑같아. 통장 생기는 거 있어? 아니 나도 규모를 알아야지 뭐 이게 뭐 쓰임새를 뭐 하든지 줄이든지 뭐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일단 보자고. 통장 연이가니까 지금 다 된 건 아니고 통장이 아니, 다 끝나가지고 일단 보자니까. 자, 쭉 살펴봐. 그러니까 마치 계속 저러는 게 나를 압박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 돈이야, 내 돈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 15년 11월 7일이면은 2년 전 거 아니야? 아니 현금 어제 핸드폰으로 쭉쭉 뜨니까 어? 굳이 그걸 정리할 필요가 없지. 지금 얼마 있는지도 몰라? 핸드폰으로 보면 알지. 핸드폰으로 어떻게 떠 그게? 어? 자, 쭉 살펴봐. 이게 뭐야? 몰라, 나한테 맛있겠어. 아, 근데 지금 나는 철민 씨가 나는 그 관리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와이프가 관리를 하시는 거야. 관리를 세호 씨는 어때? 저는 제가 해요. 아, 그러니까. 형은 나는 안 해. 나도. 아, 형도 지영 씨가 하세요? 나는 요즘에 사실 우리 시대 남편들이 그렇게 다 꼼꼼하게 그 돈 관리하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 근데 형이 만약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예 100% 다 형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 다? 그럼 형님 어떻게 살아? 다 쓰지. 아, 형 개인 빚금 비상금 안 만들고? 비상금을 어떻게 만들어? 뭐야? 형 진짜 그걸 좀 얘기해. 와 진짜 그거를 와 그거를 얘기해달라고. 형 완전 초짜야, 아마추어야. 다 비상금 만든. 그게 어떻게 만들지? 나 얘기 들었어. 나 같은 경우는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굴을 와이프한테 주고 일을 내가 해요. 한다고 들었고. 근데 일 가지고 나는 그걸로 뭐 자동차 세니 세금 다 내 그걸로.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이 정도 잘 알지 텐데. 뭐? 어떻게? 비상금 어떻게? 방송하면 재방년이 오잖아. 재방년은 그 당하면 안 돼. 근데 내 재방년은 어디 간 거야? 형 재방년 몰라요? 형 통장은 안 들어와요? 아니 내 통장도 다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안 되지. 그거는 아 형수님 재방년도 알기 때문에. 알지. 우리 무조건 다 알죠. 그리고 문자로 다 떠. 형 그러면 모르게 행사를 뛰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모르게 물어봐. 행사를 뛰어? 그럼 형, 내가 우리 매니저가 같아서 다 알아. 우리 매니저가 같아서 다 알아. 스케줄을. 아, 또 같은 회사로? 아, 형 진짜. 우리 스케줄을 다 알기 때문에 서로가. 형은 그냥. 진짜 걱정 말하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삶이 감옥이네. 완전히 감시체제 안에 있는 거잖아, 완전히. 아, 비상금을 만드는구나. 그렇지. 비상금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비상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상금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비슷한 일을 하니까 단가를 다 안다고. 단가가 딱 나오고요. 딱 나오고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일단 문자로 다 날라옵니다. 이번에 얼마가. 그래도 여기서 입금이 되고요.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 이제 그 선배님이 일하시는 게 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비상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재방 얘기도 나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재방비가 있다는. 재방 솔솔한데. 방송을 통해서 재방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어마어마한데. 진짜요? 재방료 때문에 먹고 산다는 그쵸?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아이들인데. 그러면 우리 남편은 비상금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나 재방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남편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 난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상우 씨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럼 비상금이 우리 남편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땐 한 달에 69만 원을 내고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따가. 누나 왔다. 누나 왔다. 어, 왔어? 어, 안녕하슈. 야, 빨리 밥 먹게. 손만 씻고 와. 연습 잘했냐? 응? 연습 잘했어. 응. 바지 안 올리? 응? 어, 왜 반은 갈아입고 반은 안 갈아입고? 어? 지영아, 넌 두근이가 영어 유치원 갔으면 좋겠냐?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주차 타고 영어 유치원 보였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아니 근데 영어 유치원 보내는 막 돈도 돈인데 애들 저는 조그만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게 맞는 거야? 제가 그런 데 가서 잘 하겠냐고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내가면서 그리고 그런 데 보내는 게 나? 밥 먹자 밥 먹자 따로 슈. 야, 뭐라 그럴지도 궁금하다 신영이가. 누나. 맞지? 어? 안 싸웠어. 싸웠다는데 뭘 아니야? 아, 나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팔았어. 설마. 기분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누가 아빠? 나 기분 안 좋아. 태호야 소세지다. 너가 좋아. 나 호박 먹어. 애태가 아빠 데리러 와야죠. 애태가 아빠 데리러 와야죠.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자기가 어색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분데 밥은 뭐 먹든지 말든지 먹자. 남들이 저래서 버릴 수가 없어. 귀엽다. 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귀여우시네요, 형부도. 아. 아주머니 끝이야. 아. 아빠. 끝. 끝. 아빠. 먹자. 너는 신양이 너 네 생각은 어때? 솔직히 그냥 괜찮아. 그냥 태어나게 맞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네 의견을 말해야지. 너의 의견은 정확히 뭐야? 나는 그냥 태근이가 나 뭐 태근이 선택 태근이가 선택하면 안 돼? 그래 내가 내가 선택할게. 정말 좋은 생각이다. 태근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정말 무서워. 그만 좀 하래. 태근아 솔직히 말해봐. 태근이 영어 하고 싶어? 응? 영어 하고 싶어? 솔직하게 해볼게. 아, 그걸 애한테 또, 굳이 저렇게 꼭 사단 난. 그러면 애한테 너, 소재 막 아니야. 하고 싶어? 이러면 누가 하고 싶다고 막 저렇게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지. 그리고 자기 말로 6살에 엄마 전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있어. 의견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돼. 그래. 애 말이 맞아, 저럴 때는. 솔직히 말해봐. 태근이 영어 하고 싶어? 응? 영어 하고 싶어? 솔직하게 해볼게. 이거 막 괜찮아? 그게 아니 뭐 도대체 어떻게 뭐 할 얘기 있노? 자기는 그냥 보내기 싫은 거야. 뭐 아빠 잘못한 거 있어? 있지. 그
본 거 잡을 거? 영화 하잖아. 아빠가? 응. 아니야, 너 영화 하기 싫으면 영화 안 하면 돼. 괜찮아. 엄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줘. 태근이랑 영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는 말 몇 번이나 했어요? 왜 이거 싫다는데 너가 무릎 잠갔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나한테 못해준 걸 태훈이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뭐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어렸을 때도 그래 약간 눈치를 보고 항상 못 말했거든요. 막 사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꾹 참고 그냥 있었는데 태권이는 진짜 거의 웬만하면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하면은 엄마랑 아빠가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불만은 아니지만 약간 느끼긴 해요 그런 거. 우리 신양이가 어릴 때부터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너무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딸애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말을 하면 엄마가 해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예, 그 말을 잘 못하고 슈퍼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뭐 골라봐 누가 다른 사람이 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봐 이래도 껌 하나 딸랑 골라. 이게 그게 아이가 뭘 많이 사지 못한다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양이 어릴 때 해주지 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양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슬퍼 막 그게 미안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랑은 좀 틀리니까 신양이에게도 조금 더 해주고 싶고 우리 아들에게는 조금 더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좀 우리 남편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딸은 그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그쵸. 얘기를 해주는데 신양이한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태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왜 하기 싫어? 뭐가? 영어는 재밌는 건데. 이거 왔어. 뭐야? 아. 오일 나가라고? 그 걱정 어떻게 나가? 누구야? 누구 아니야? 빨리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오늘부터야. 너 사과해. 오. 본격적인 별거 생활에 앞서 다음 사항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집에서 나갈 것인가? 딴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별거 기간이나 정해. 이 채널